자, 그래서 128쪽에, 자, 그래서 그죠? 여기서 청정에 이르는 도가 뭐냐? 여기서는 계정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거듭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28쪽에 보면은, 저, 그 8번에 통찰, 꼭 요건 방금 설명드렸죠, 그죠? 근데 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개송의 바로 위에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국권이 머물러, 아, 개의 국권이 머물러 마음과 통찰지도 한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키는 푼다. 여기 보면 통찰지란 말이 요 조그마한 개송은 세 번이나 나옵니다. 왜세 번이나 나올까요? 아, 중요하니까 세 번이나, 그죠?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이 상자부 불교도, 부처님도 그렇고, 그죠? 상자부 불교도 통찰지를 근본으로 하고 이것은 불교 2600년 역사에서 전부 다가 동일하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그죠? 우리는 개만으로는 청정에 이르지 못합니다. 개만으로는 열반을 신하지 못하고 깨달음을 신하지 못합니다. 됐죠? 삼매만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뭡니까?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찰지, 지혜, 반야, 그죠? 그 반야가 있어야 됩니다. 됐죠? 이거는 모든 불교에 우리가 동일하고 이 도리야말로 뭡니까? 우리 불광부패의 근본 도리죠? 불광부패 한 뭡니까? 마반야 바라밀. 그죠? 예. 여기 오면 또 마반야 바라밀 억수로 강조합니다. 그 청정도론하고도 일치합니다. 됐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청정도론이 그죠? 상자부 불교 그걸 바뀐 그래서 상자부 불교에만 국한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죠. 개정에는 모든 불교 2600년 역사에 다 적용되는 그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청정도론을 통해서 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면 뭡니까? 모든 불교, 특히 대승불교를 이해하는 데죠. 튼튼한 토대가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죠? 우리 청정도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은 불교 2600년 전체를 그죠? 개정으로서 멋지게 정리하는 튼튼한 토대 발판이 된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여기서 시간이 없어도 그죠? 자, 그래서 9번, 10번 요 부분은 그죠? 어떻게 보면 요 9번 이하에서는 그죠? 우리 불교를 이제 초기 불교를 통해서 불교의 핵심을 개정으로 정리하고 있는 멋진 부분이라서 시간 조금 없더라도 제가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입니다. 이렇게 하여 세 가지 공부 이래 했죠. 그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바로 위에 그한 셋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개의 국권이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로 표현된 사마타와 입바산을 닦아야 한다는 뜻이다. 되죠? 부처님 개송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정해를 닦아야 된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 개송은. 자, 이와 같이 세종께서는 개와 삼매와 통찰지의 제목으로 이 청정도를 설하셨다. 자, 청정도가 뭡니까? 계정해입니다. 됐죠? 자, 이거를 초기 불교에 통해 갖고죠. 우리 부타고사 스님은 초기경에 나타나는 걸 통해서 그죠? 아홉 가지로 이 그죠? 청정도의 의미를 아홉 가지로 또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됐죠? 이 아홉 가지는 전부 계정입니다. 자, 여기서 결론이 뭡니까? 부타고사 스님은 앞에 청정도로 처음에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죠? 윗바사나이 길이다 등등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계정의 사막이다. 이래 하셨죠? 그죠? 그러면 이 계정의 사막이라는 것은 초기경을 보면 어떻게 정리되느냐? 부타고사 스님은 자, 9번에서 아홉 가지의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됐죠? 그 1, 2, 3, 4, 5, 6, 7, 8, 9다 해냈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부타고사 스님은 10번 이하에서 15번까지 해서 요거를 간략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는데죠. 초기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그죠. 계정으로 멋지게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죠. 자, 10번입니다. 어떻게? 1. 여기서 이 계정에는 세 가지 공부와 같다 그랬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정 중에 계는 높은 계를 공부 짓는 것. 우리죠. 이거를 뭡니까? 정상 계학이라 그러고 초경 도치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삼매는 높은 마음을 공부 짓는 것. 통찰지는 높은 통찰지를 공부 짓는 것. 이걸 우리가 한 분을 해보면 정상 계학, 정상 심학, 정상 계학입니다. 이렇게 초경이죠. 여러 군데, 적어도 열 곳 이상에서 그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이 청정도는 부타고사 스님이 이름만 청정도라 했지. 이 내용은 초기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100% 똑같다.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부타고사 스님이 10번 이하에서 지금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개정에 이 청정도 내가 지낸 거 아니다. 첫째로 이 청정도는 정상계학, 정상심학, 정상해학으로 초기경 도치에서 나타난다. 됐죠? 요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2번은 뭡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초기경 여러 군데 보면 뭡니까? 적어도 또 수십 군데에서 그죠? 부처님 이 법은 뭐랬습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다 했죠? 초기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그죠? 안 읽어보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구나. 일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근데 저는 4분 니까이를 다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그죠? 초기경 제일 강조한 이 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여러 군데 적어도 10곳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타고스 선임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 개정해가 구족됐다 요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 처음이 좋은 것을 나타내는 것은 개는 교법의 처음이 좋은 것을 나타내는데 했죠. 그죠? 됐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삼매는 중간이 좋은 것을 나타낸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통찰지는 해는 끝이 좋은 것을 나타낸다. 됐죠?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 초기경의 증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증거를 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 칠불 통고를 해서, 통계를 해서, 그죠? 초기 불교, 그리고 모든 불교에서 그 뭡니까? 얼른 개송이 있습니다. 우리 북방에서도 옛날 큰 선생님들 뭐 법문하면 뭐 열풍 뭡니까? 재앙막작, 중성봉행, 자전기, 시제불교. 맞죠? 이거는 이제 초기경 법구경에 나타나는 초기경에서도 제일 유명한 경전입니다. 그러면 북방불교에서도 그죠? 큰 선생님들 법문 속에 이거 많이 들어봤죠? 어떤 게 불교냐? 일러라! 이러면 뭡니까? 우와, 우와, 우와! 남아미타불. 요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개, 그죠? 또, 진짜 제가 존경하는 훌륭하신 선생님들은 뭡니까? 어떤 게 불교냐? 일러라! 이래갖고 재앙막작, 중성봉행, 자전기, 시제불교. 요걸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초기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가 좋다는 것은 뭡니까? 129쪽 제일 위에 보면 그죠? 여기서 맨 뒤에하고 두 번째 쪽으로 모든 악을 짓지 않음 됐죠? 재앙막작 적어놨죠? 그 뭡니까? 개를 완성하는 것은 처음이 좋은 것이고 이거는 뭡니까? 모든 악을 짓지 않은 것과 이제 배대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삼면은 중간이 좋은 것을 할 테니고 그럼 중간은 뭡니까? 재앙막작 두 번이 뭡니까? 중선봉행이죠 그죠? 그 적어놨죠? 그게 유익함을 받들어 행함이고 이것은 삼매를 뜻하는 것이라고 부다고서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시간에서 내려갑니다. 그 밑에 통찰지 해는 뭡니까? 끝이 좋은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재앙막작 중선봉행 세 번째가 뭡니까? 자정기죠. 그죠? 자기 마음을 맑히는 것. 자정기. 이것은 뭡니까? 해악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제불교.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개정해다. 됐죠, 그죠? 그래서 개정회를 완성한 것은 처음, 중간, 마지막 전체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내려갑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우리 보면 그 세 가지 영지 등을 성취하는 거랬죠. 세 가지 영지는 뭡니까? 우리 천안통, 숙명통, 유진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완성하는 것, 개는 천안통, 숙명통, 유진통을 완성하는 튼튼한 토대가 된다 했습니다. 강의가 의지하는 조건을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삼매는 여섯 가지 신통지, 육신통이죠, 그죠? 육신통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육신통은 뭡니까? 우리 요,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앞에다가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세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육신통이 됩니다. 이거는 저, 이원에, 그죠? 자세히 설명돼서 나옵니다. 예,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초기 불교 예나 뭐 다른 거 보면, 그죠? 이 정연구는 초기 수십 군데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개는, 그죠? 그, 삼명, 그러니까, 전환통, 숙명통, 유진통을 증득하는 토대가 되고 삼면은 육신통을 성취하는 토대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한 장 넘기면은 130쪽 보면은 통찰지는 무해의 의지하는 조건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는 그죠? 이 지혜를 무해해로 네 가지 무해해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거를 설명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죠?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주에 보면은 적어놨죠. 본서 제 13장 21절을 참조하라 해놨죠. 13장이 아니고 14장입니다. 이 미스프린트입니다. 14장으로 고치십시오. 그 무해를 알고 싶은 분은 그 책을 그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무해는 네 가지입니다. 사무해거든요. 사무해는 특히 모든 불교 가운데서도 상자부 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지혜를 설명해내는 상자부 불교에서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또 여기도 계속 인용됩니다만. 특히 무애해도라는 그죠? 그 책은 상자부 불교를 특징 짓는 겁니다. 아씨, 스님 이때까지 쉽게 왜 저래 어려운 이야기를 하노? 예, 하다 보면 그 나왔습니다. 그,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저도 이런 어려운 이야기 할 줄 압니다. 됐죠? 예? 우리 저 불자님들 못 알아들으시는 이야기를 해라 하면 잘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 또 오늘 또 왜 이상하게 오버를 하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글크닝 하십시오. 그래서 무해해는 통찰지의 이제 그 의지하는 조건이 된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극단을 여의고 중도를 실천하는 거라고 앞에 9번에 4에 나와있죠. 그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쾌락의 탐닉에 몰두함이라 부르는 극단을 피하는 것은 개지요. 그렇죠? 상식적입니다. 개를 지키면 강박지옥만 쾌락에 빠지는 거 제어하죠.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영애 본께, 죄송합니다. 그죠? 그건 뭐로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개를 통해서 이영애를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개는 쾌락의 탐닉에 몰두함이라 부르는 극단을 피하는 것이고, 삼매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 됐죠? 이거는 자기 할 때는, 그런 인도 문맥에서 보면 고행자들 있잖아요. 자, 고행의 수행을 갖고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그죠? 마음의 안정도 깨달음도 실현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부처님이 다 해보신 겁니다. 됐죠? 부처님 우리, 그 뭡니까? 맞지입니까? 26번째, 36번째 보면은 부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열반을, 그 깨달음을 실현하셨는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죠? 출가하시기 전에는 당연히 어디에 빠졌습니까? 감각적 쾌락에 빠졌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이 고행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두 극단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극단을 여긴 거를 불교에서는 중도라 합니다. 어떤 게 중도입니까? 여기서 보면은 통찰지는 중도의 신으로 나타난다. 자, 깨달아야 중도가 실현됩니다. 어떤 게 중도입니까? 어떤 게 중도입니까? 에이, 중도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이거는 팔정도 이래 해야죠. 예? 근데 어쨌든 한국 불교에서는 또 요새는 또 큰 스님들이 또 다 막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중도입니다. 예, 우리 제가 존경하는 고우 스님부터 해서 그죠. 근데 와, 정명 스님은 중도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딱 좀, 와,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예, 전 청등도론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물론 제 식으로 보는 거겠지만요. 한국 불교에서요, 중도가 그죠? 예를 들어서 1, 2그레 유무 단상을 여긴 거 중도다. 이렇게 안 보고 중도를 그려보면 안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려 하면은 청정도론의 초기 불교를 안 보면 그 말씀 안 나옵니다. 정명선생님은 분명히 요 청정도론을 깨뚫고 계시기 때문에 중도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립니다. 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요새는 또 막 그런 유행이 돼갖고 막 큰 선생님들 전부 중도합니다. 어떤 게 중도인가? 그래요. 또 이야기하면 그죠. 근데 뭡니까? 초경에서 보면 중도는 예외 없이 팔정도입니다. 됐죠? 그러고 중도는 실천도지요. 맞죠? 1, 2거래 유무 단상을 지은 게 그게 실천입니까? 좋게 말하면 바른 견해고 나쁘게 말하면 관념 노름이죠. 그렇잖아요. 중도가 실천이 되려면 뭡니까? 실천이 뭡니까? 팔정도 빼고는 뭐를 실천합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팔정도 빼고는 실천할 거 없습니다. 육바라밀. 육바라밀은 초기 불구하는 팔정도가 그대로 거기 됩니다. 됐죠? 예. 팔정도입니다. 중도하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초기에서 뭡니까? 한 중도가 6번쯤 나오거든요. 중도하면 무조건 팔정도입니다. 됐죠?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하나 예외였습니다. 37보리분법이 팔정도라 합니다. 37보리분법의 핵심이 뭡니까? 그럼 37보리분법은 전부 실천도지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 됐죠? 교학과 수행할 때 수행이 37보리분법입니다. 그 핵심은 팔정도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초기 불교에서는 중도는 실천도, 팔정도를 떠나서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좀 그 실상서 회주스님 우리 도법스님도 초기 불교 깨뚫고 나름대로 딱 깨뚫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법스님도 뭡니까? 중도하면 무조건 팔정도라고. 오히려 중도를 그래 이제 1, 2그램 뭐 어쩌고 나오면죠. 우리 도법스님부터 이제 그 부정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됐죠?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개는 5번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초기 불교를 개정으로 멋지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개는 악처를 띄우는 수단입니다. 우리 악처가 뭡니까? 악처는 우리 사막도 하죠, 그죠? 지옥, 축생, 악유입니다. 상자부에서는 지옥, 축생, 악유에다가 아수라까지 넣고 있습니다. 막 아수라 넣든 안 넣든 놔두더라도, 우리 악취하면 사막도죠? 사막도는 지옥, 축생, 악유입니다. 자,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자, 내 생에 죽어서 지옥, 축생, 악유로 태어난다면 참 억울하겠죠, 그죠? 더군다나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갖고, 그죠? 억울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악취를 안 떨어집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개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금생행복, 내생행복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보시, 지계, 됐죠? 특히 지계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 축생, 악위라는 악취에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는 개를 가져야 됩니다. 야, 도대체 개한데 개가 뭐고 개가? 멍멍하는 이 개냐? 에? 다리 6개, 8개 달린 그게 개냐? 에? 개맛살이 개냐? 그거 아닙니다. 개 하면 뭡니까? 우리 제가 볼 자님들은요, 개 하면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개는 5가지입니다. 됐죠? 5개. 살, 또, 음망, 줄을 여긴 거. 간단 명료합니다. 예? 개가 아니고, 그 이름이 개고, 이래 하면 그걸 막, 가서 뽑을 때 한 때리 됩니다. 됐죠? 개는 살, 또, 음망, 줄을 여긴 거. 그럼 한국 불교는 저도죠. 말 있을 때부터 그랬고, 이놈의 절에 들어가고, 행자 때부터 뭐입니까? 개 하면, 전부 예외 없이, 개사법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미치고, 폴짝 뛸 일입니다. 열고 닫고를 잘해야 된다고. 아, 참,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는. 그거 아닙니다. 개 열고 닫고가 뭐 필요 있습니까? 개는 단수이고 지키면 됩니다. 됐죠?
사실 안 하면 됩니다. 그 예외가 됐습니까? 그래서 개하면 개차법을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뭡니까? 예? 뭐 어디 그죠? 뭐 다리 뭐강 옆에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죠? 어떤 여자가 빠지고 사람 살려 하고 있는데 그죠? 그걸 스님이 가서 해주면 여자 손을 잡아야 되니까 개를 범하는 거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여자 손을 잡고 구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때 그 여자 손을 잡는 파괴를 하더라도 구해준다. 이게 개차법이다. 이랍니다. 그렇듯하죠. 그런데 이건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죠? 그렇게 내가 80평생 살면서 그죠? 강을 건너 옆에 가다가 여자가 빠져주고 사람 살려고 만날 확률이 몇 번쯤 있겠어요? 아, 우리 객관적으로 내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 0.00001%도 안 됩니다. 다 지인의 말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조금 하는 걸 하는 지인해갖고, 개차법이라는 쪽으로 개를 몰고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그죠? 개는 안 지켜도 되는 거. 마음대로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먼저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랬어요. 엄마야. 막, 그러더라고요. 개 하면, 그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우리 또 많은 또 선생님들이 신도님들한테도 개차법 이야기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술 이야기 나오면 그죠? 그건 그럴 수도 있는데 술은 안 마셔야 된다. 그러고 사회생활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마신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됐죠? 개차법이 아닙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이거 뭐 그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상해 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제가 볼 자리들은 간단 명료하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개 하면 뭡니까? 살도 엉망 줄을 금하는 거. 살생 안 하면 됩니다. 아따, 저 선생님 참 말 쉽게 한다. 근데 안 하면 되잖아요. 개에는 점차적으로 닦아가는 게 있습니까? 여기도 나옵니다. 개는 어떻게 닦는가? 없습니다. 됐죠? 개는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삼매는 어떻게 됩니까? 삼매 40가지 명상 주제 있고, 이 명상 주제를 하나하나 닦아서 하면 본삼매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저거. 그렇죠. 전부 지금 우리 삼사장에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개는 여기서 보세요. 보죠. 어떻게 닦는가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왜? 닦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개는 어떻게 됩니까? 살생 안 하면 됩니다. 맞잖아요. 도둑질 안 하면 됩니다. 거기 닦아갖고 저 새끼가 있는데 요 새끼를 들고 갔냐 말이죠. 처음에 씩 들고 가보니까 소 한 마리 따라오더라. 그죠? 이거를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새끼 줄 있으면 뭡니까? 안 가지고 가면 됩니다. 됐죠? 예? 짐 수집이라도 새끼 수집 안 하면 됩니다. 그죠? 사된 음행은 뭐, 안 하면 됩니다. 쉽지는 않죠. 그죠? 쉽지는 않은데, 안 하면 됩니다. 거짓말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특히 하다 보면 저도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이래 구라를 치고 다니는데 이 속에 거짓말이 안 섞이겠어요. 그죠? 그럼 거짓말을 딱 알면 어떻게 됩니까? 변명하지 말고요. 개차법 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또 구라쳤구나. 저는 항상 A형이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항상 법에 맞추고 가만 속을 치거든요. 왜? 구라를 너무 많이 쳤다고. 그 헛소리를 너무 많이 했다고. 그걸 하면서 반성하면 되잖아요. 아닙니까? 반성하면 고쳐야 되는데, 문제 많습니다만. 그렇죠, 그죠? 술 안 마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또 술 권하는 사인 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 나는 불자니까 부처님이 술 마시지 말아야 했으니까 난 부처님 자니까 안 마신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마치는데, 불자는 마시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에이, 그, 선생님들도 곡차 한 잔씩 다 하는데, 에라이, 매 그런 한 사람하고 하는 거 땅 차입니다. 선생님들 중에 곡차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보기가 접니다. 저는 제가 좋은 건 보기 되는 거 욕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야, 정말입니다. 출가해서 술 안 마셨습니다. 왜, 내가 그걸 막, 희한하겠잖아요. 저는 말했을 때 불교를 만나갖고, 그 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2년 6개월 동안 평생 마실 술을 다 마시고 출가했다 그랬어요. 대불련 사망 1학기까지 하면서. 왜 한국 사람들은 그죠? 불교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좋아하는 거 몰라요. 요즘 그런데요. 저도 제일 걱정되는데 희한하게죠. 출가할 결심 딱 하니까 정말입니다. 생각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도노 돈수로 깨닫는데 이건 인정 안 하거든요. 술은 도노 돈수라는 거죠. 인정합니다. 왜? 제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거 다 물어보십시오. 저를 아는, 이 말이 별로, 저한테 뭐, 맺힌 선생님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뭐, 그, 자성을 찾아서, 자가 참나를 찾아서 했는데, 쭉 다 불교하러 쭉 갔잖아요. 그죠? 맺힐 게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강국 선생님이 정말로 곡차 한 잔도 아니냐. 그거는 전부, 오케이 합니다. 적어도 나는 모르겠다, 이랍니다. 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됐죠? 예, 네, 뭐, 됐습니다. 시간 없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저 개는 악취를 띄워놓는 수단입니다. 됐습니다. 딴 방법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 지계, 억수로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보시와 지계를 통해 봉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 살도 음망주를 여의는 이런 삶을 삼으로 해서 악도, 지옥, 축생, 악의를 우리는 건너뜁니다. 됐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이? 됐죠? 예? 근데 요새 개 되게 좋아하지, 그죠? 특히 보살님들, 그죠? 그 보살님한테 가서 개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축원을 한다고, 그죠? 크, 보살님께서는 개를 너무나 좋아하시는군요. 보살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내년, 다음 생에 꼭 개로 태어나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철천지 원수대비입니다, 그죠? 됐죠? 악도에 태어난 거 안 좋습니다. 개 좋아해도 개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분은 분명히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예. 초기에는 명쾌하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불교는 애매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적어도 초기 불교 아비달마를 보면은 불교는 애매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명명백백합니다. 부처님께서, 그죠? 요소, 요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요런 정리는, 그죠? 부타고사 스님이 이런 부처님의 명쾌한 말씀을 잘 정리한 것이라 보기 때문에죠. 시간 없어도 이렇게 또 떠들고 있습니다. 아, 나 큰일 났네, 이거 어쩌고. 그죠? 악취를 띄우는 수단입니다. 삼매는 욕계를 띄우는, 이것도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욕계는 뭡니까? 우리 욕계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인간, 천상. 천상 중에서 육욕천. 그러죠, 그죠? 신들 중에서도 욕계 천상에 사는 신들이 있습니다. 새끼 무새끼 말고. 욕계 신들이라, 욕계 천상에 사는 신들이라니까 새패 보이죠? 아이고. 그런데요. 욕계 사는 천상이 신들이기 때문에 파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새끼 무새끼 사는 천상의 신들이 인간, 거기 한 파워 있겠어요? 그렇죠. 순수한 정신적으로 정말로죠. 정말로 고귀한 신들입니다. 그러니까죠. 신들 중에 소위 말해서 파워를 갖고 있는 신들. 이제 힌두교 신화나 이런 데 나와보면 무시무시한 신들은 전부 욕계 천상의 신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적으로 마라. 불교에서만 마구이 하죠. 그죠? 마라는 욕계 천상 신일까요? 신입니다. 욕계 신일까요? 새끼 신일까요? 무새끼 신일까요? 욕계 천상의 신입니다. 그 중에 육욕천이나 욕계, 우리 불교에서 제일 높다는, 그죠? 뭡니까? 타화자재천의 신입니다. 됐죠? 우리 신들의 왕이라 그러죠. 인드라. 인드라, 우리 인드라망, 뭐, 인드라, 뭐, 즉, 세계관 해서죠. 그죠? 궁진을 갖고 있는, 저 정말로 막 화려한 삶을 사는 왕입니다. 신들의 왕입니다. 어디에 사는 신일까요? 예, 욕계, 그죠? 우리 33천 혹은 북방에서 제석천에 한, 거기 사는 신입니다. 됐죠?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뭡니까? 그 신들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대비입니다. 깨달아, 아무 깨달아도, 깨달음까지 안 가도, 그죠? 신이 대비는, 뭐를 하면 신이 됩니까? 예, 욕계 천상의 신은, 우리 이제 개만 잘 지키고 하면은 욕계 천상이 태어납니다. 초기에 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죠? 새끼 천상은, 새끼 무새끼 천상은, 우리는 이제 개만으로는 안 됩니다. 새끼 천상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삼매를 닦아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뭡니까? 우리 삼매를 욕계를 띄우는 수단에서 무슨 말인지 알죠? 욕계를 띄우는다는 것은 새끼, 무새끼, 그다음 우리 출세관 뭐 이래 하겠죠, 그죠? 특히 천상으로 보면 새끼, 무새끼 천상입니다. 그래서 새끼 천상은 뭡니까? 천상 자체가 새끼 천상 내용이 뭡니까?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초기 수십, 수백, 수백까지는 모르는데 적어도 수십 군데 이상, 그죠? 적어도 백 군데 정도에는 이 새끼 천상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뭡니까?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입니다. 초선천의 신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선을 닦아서 그 삼매의 힘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됐죠? 제 이선천에 태어나려면은 제 이선을 닦아서 거기 태어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같이 해서, 그죠? 우리 무색계 천상은 뭡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규비상처. 이 무색계 사처가, 무색계 삼매가 바로 천상의 이름으로 똑같이 배대가 됩니다. 공무변처, 천. 그죠? 식무변처, 천. 그죠? 그 다음에 무소유처, 천. 그 다음에 비상규비상처, 천. 됐죠? 그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무색계 삼매를 닦아서 무색계 천상이 태어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삼매는 뭐를 뛰어넘는 수단이었습니까? 욕계를 뛰어넘는 수단인데, 이거 엄청 딱, 부처님 가르침의 이제 특히 우리 세계에 대한 있잖아요. 우리 삼계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깨뚫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냥 휙 호투로 흘리죠, 그죠? 또 지장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아, 저는 딱 보면 이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나도 떠올랐다 하는데, 에이구, 꼭 갖고 자는. 예, 요건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통찰지는 지혜, 반야는 모든 존재를 뛰어넘는 수단. 그렇죠? 이것만 봐도 뭡니까? 우리 통찰지는 뭡니까? 우리 저 존재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 게 깨달음을 실현하는 거. 존재를 뛰어넘는, 이거는 깨달음의 실현, 열반의 실현. 요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여기서도 우리 저 통찰지, 지혜, 반야는 바로 뭡니까? 삼계를 뛰어넘는 이제 그런 수행이다. 깨달음을 실현하는 수행이다. 열반을 실현하는 수행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6번이죠. 자, 그러면 그 뭡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이제 불순법 나쁜 거를 버리느냐? 개정회를 통해서 버립니다. 맞죠?
불선법은 개정해를 통해서 버린 상식입니다. 그죠? 그러면 저 어떻게 보면 개는 반대되는 것으로 대체하여 버린다. 그렇죠? 반대면 살생은 뭐로 버립니까? 불살생으로 버립니다.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살생은 빽 써갖고 안 됩니다. 살생을 벗어나려면, 예? 와, 나 큰 선생님한테 가지고 보시 한 1,000만 원 해갖고, 예? 살생은 죄를 딱 벗어나야지. 안 됩니다. 됐죠? 살생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살생 안 하면 벗어납니다. 아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 내용입니다. 반대로 대차해 버리면 간단합니다. 자, 도둑질은 어떻게 하면 버립니까? 도둑질 안 하면 버립니다. 아이씨, 그 이야기 나도. 사태 음행은 어떻게 하면 버립니까? 사태 음행 안 하면 버립니다. 거짓말은 어떻게 하면 버립니까? 거짓말로 안 하면 됩니다. 술 마시는 건 어떻게 하면 버립니까? 이건 더 간단 명료하죠. 술 안 마시면 됩니다. 됐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대체하는 버립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매는 억압은 억압으로 오염물을 버린다 했습니다. 됐어요? 왜 억압이라는가 하면 우리 본 삼매에 들었을 때는 탐진치를 비롯한 모든 해로운 심리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좀 깨닫지 못하면 아라한이 되지 못하면은 본 삼매에 들었다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죠? 이런 불선법들이, 그죠?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삼매 들었을 때는, 이 뭡니까? 불선법들이 억압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억압으로 오염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통찰지는 뭡니까? 말 그대로 건절이죠? 지혜로 어떻게 합니까? 지혜의 눈으로, 그죠? 팍 깨뜨려 보면은, 그, 저, 번뇌가 팍 사라져버립니다. 됐죠? 그래서 그게 건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불안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탐욕과 성냄이 불안자가 돼야 딱 끊어진다 했죠. 그죠? 그래서 근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라한이 돼야 모든 무명 있잖아요. 이것이 근절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죠? 근절을 통해서 오염을. 이것도 뭡니까? 핵심, 우리 개정의, 그죠? 그 중요성을,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됐죠? 자, 불선법은 어떻게 해서 버리냐? 그죠? 자, 그죠? 개는 반대되는 거 대체해서 버리고, 삼매는 억압으로 버리고, 그 다음 뭡니까? 근절을 통해서, 해는 근절을 통해서 버린다. 됐죠? 그럼, 개는, 우리가 이제 방지의 의미로 봅니다. 우리 이제 방지는 막는다는 말이죠. 그죠? 불선법을 막고 해로운 것을 막는다는 말입니다. 개는 오염원들의 위범의 방지를 나타내고, 삼매는 응매임의 방지를 나타내고, 통찰제는 잠재 성향의 방지를 나타낸다. 이래 했습니다. 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 요, 그, 다음에 나오면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8번, 개는 삿된 행으로 인한 오염의 정화를 나타내고, 됐죠? 우리 뭡니까? 개정에는 또 정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는 뭡니까? 당연히 삿된 행으로 인한 오염의 정화를 나타내고, 삿매는 뭡니까? 가래로 인한 오염의 정화, 뭡니까? 통찰제는 사견을 인한 오염의 정화를 나타냅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정화의 의미로 보면, 또 개정해를 닦아야 정화가 되고 위에 보면 개정해를 닦아야 그죠? 방지가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개정해를 닦아야 그죠? 버려지고 이제 이렇게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9번 뭡니까? 14번에 보면 그죠? 저 개는 예루자와 일례자의 원인을 나타낸다. 그죠? 우리 이제 승자가잖아요. 불교에서는 승자를 뭡니까? 사쌍팔배로 정리하죠. 예류 일례 불안 아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뭡니까? 도와 과를 넣으면은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하면 전체 여덟 가지죠. 그죠? 그래서 팔배를 쓰고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 하면 네 가지죠. 그래서 사상 팔배 이라면 되죠. 그래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승자가 됩니까? 1번 백을 써서 승자가 된다. 그죠? 부처님한테 백을 빡 쓰면 그죠? 승자가 됩니다. 이마 백이 뭐냐? 뭐니 해도 뭐니다. 왜 저거 뭐 하면 꼭 뭐니가 나올 거예요. 그죠? 뭐, 원수가 맺힌, 뭐, 포환이 짓는가 봐요, 그죠? 그런 거 아닌데, 그죠? 그런 거 아닌데, 말도 이상, 아, 뭐, 이상합니다. 됐죠? 그런 거로 갖고 안 됩니다. 당연히 뭡니까? 개정의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죠? 개는 예루자와 일례자의 원인을 나타내고, 삼매는 불안자의 원인을 나타내고, 통찰지는 아란의 원인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왜, 저, 시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 개정회를 아홉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는가 하면 이것이 그죠? 우리 청정도론 전체에서 부다고서 스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고 그럼 이거는 더군다나 초기경에 나타나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개정회로서 지금요 개정회로서 이 아홉 가지로 체계화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음미해 본 차원에서 읽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15번은 앞에 그 반복입니다. 똑같이 정리한 겁니다. 됐죠? 요래 하면 또 청정도론 한 번 더 뗐습니다. 맞죠? 오늘까지 몇 번, 여덟 번 뗐습니다. 그죠?